있습니다. 네. 자, 출발합니다. 자, 외곽선. 네. 이게 외곽선. 하나 하겠어요. 예. 자, 이거는 인벤더가 많아지실 수 있죠. 자, 주면서 포대를 때려주고요. 다시 한번 붙여줘요. 두 번! 네.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그럼 연결이 안 되고요. 자, 됐어요. 자, 잘 바꾸고. 자, 나쁩니다. 나쁘요. 욕을 조심해야 돼. 나쁘다. 아, 너무 나왔어요. 예. 스토리 하고, 바닥을. 자, 제가 간단하고, 받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밀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고 시민이죠. 와. 자,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납도에서는 요거를 진짜 절대 조심해야 되거든요. 저렇게 절벽만 보여주고 절벽만 캐슬하거든요. 그렇죠. 반응하는 순간 카운터에요. 네. 오히려 반응을 하면 안 돼요. 네. 자, 파이팅 해주세요. 그냥 횡신 쓰지도 않아요. 네. 네. 그냥 본인이 횡신 좋은 거가 아, GK를 요걸로 너무 좋네요. 경기한테 보내는 거. 자, 다시 한번 자세히 자세가 돌고 뒷자세 맞습니다. 자세는 하단 2단까지 줍니다. 아, 무조건 이렇게 나옵니다. 예. 뒤자 또 평범하게 안 나와요. 포고 이어가나요? 네. 자, 일부러 레이즈 많이 봤어요, 지금. 네, 세이프 레이즈. 네. 왜냐면 레이즈에서 승부 보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죠. 아우, 진짜 풀고. 신뢰감 조심해야 돼요, 레이즈 신뢰감. 아, 잠깐! 지금 동공 하나가. 아, 아, 예. 아, 와, 진짜 하나 마무리. 네, 기억하십니다. 동공 하나가 카운트 같거든요. 네. 네. 요즘이치가 세이프 레이즈 만든 것도 하고, 세이프 채널 할 것도 하고. 아, 지금. 네, 실수했어요. 아, 자, 이거는 화음 확정이죠. 완벽하게 좋았네. 나쁜 친구가 화음이죠. 자, 여기서 잠깐만. 자, 짝이라는 거 좋아요. 네, 짝이라는 거 좋습니다. 자, 신뢰감. 김건한데. 어? 실수. 아, 실수. 강대전세. 마무리. 마무리 되기 50점인데. 어? 지금 많이 따랐어요. 자, 이거. 하이피지션. 자, 2대0으로 1승 챙겨갑니다. 아, 지금 화류님. 네, 화려다이 네, 굉장히 좋았던 거 같아요. 화려다이 네. 화려들 몇 번 안 썼는데, 몇 번 안 쓸 때마다 다 키웠거든요. 상대의 기술을. 자, 62-7로 2대0 세트 스코어를 만들어내면서 결국 1승을 챙겨가는 아이브리즈 선수의 등장을 시간을 받았고요. 네. 자, 어떠셨나요? 아, 등장은 역시나 62-7 굉장한 패턴들을 보여주면서, 뭐 해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상대를 안 끌려가지고 자 이제 35번째로 만나봤습니다. 35번째 경기 기록하려면 투다스와 체인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인맨 영생 민사람의 신경 제출입니다. 예 맞아요. 5조 승단 이제 최종 결정전이죠. 자 5조에서 이제 이기는 투다스와 체인맨 남고 중에 한 선수가 이제 5조 본선 진출자 되는 경기고요. 데뷔팀이야 진이야. 예. 그렇죠. 이기는 선수가 진짜 진이에요. 승자만이 네. 진짜의 친구를 가져갈 수 있다. 네. 경기 시작 정말 아니에요. 경기력도 하고 경기력도 뭐 빼박도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럼요. 자, 강승윤 빼박은 안 될 것 같아요. 모두 사이에 들어서는 굉장히 좋은데 자, 35번째 경기 투단수와 체인맨이 맞고 여기서 이기는 선수가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사업에 레아가 안 나갔어. 아이고 나 지금도 나갔었는데 네. 투지가 차원하기 때문에 확정으로 뽑았죠. 아, 이거 내볼 아, 정말 예쁜이에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세 번 모두 투단수가 붙었어요. 라운드는 투단 선수가 굉장히 유리하게 가져갔는데 이 바닥에서 역전패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사전에 방지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거 빠이드가 아, 역전패 역전패 오늘 주문에 하나 역전패가 만들어왔어요. 어,
빠르게 숨기자. 자, 이제 좋습니다. 그래도 바닥이 부서지고 난 이후에는 조금. 네, 아, 하지만, 자, 과감한 추도. 네, 요즘. 자, 이렇게 켜졌습니다, 플러스. 와. 조금만 선발. 자. 기다려. 네, 여기서. 선발을 돌리고 있어요. 사실, 뭐, 레드밖에 없어요. 네. 자, 초! 근데 너무 높지 않나요? 들어가네요! 비가 안 나요? 아, 죽은 것 같습니다. 와, 재밌습니다. 자, 이대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3대 0. 아, 초코 타이밍이 굉장히 좋습니다. 엑센트 스포는 1대 0으로 앞서게 됩니다. 시작부터 과감하게 나라고 말씀드리고, 바닥 계속 주시면서 결국 마지막 라운드까지 결국 승리를 챙겨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닥 게임에서 1라운드를 확인했던 것 같은데 당연히 마지막 라운드까지 조금 냄이 나와요. 나라를 상대 맞아도 근데 지금 조금 싸우면서 하는 선수가 절대 밀고 가지 않는데 워낙에 이제 초코사람은 뭐, 1대0 세트 스코어 앞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트 만나보겠습니다. 근데 이 초코사람에서 밀게 되면 진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결국 거리 조절하고 뽕발밖에 없고 이제 뽕발만 쓰기에는 그런 무대가 너무 소극적이고 단순하기 때문에 진짜 아, 그게 자, 들어가나 아, 그렇죠. 여기가 이제 조금 타이밍이 좋아. 네. 자,